도저히 안 내켜? 뭐가? 황궁에 여기 목련당에 우리 같이 사는 거. 얘가 뭔 소리야? 초막집 살던 놈이 궁에 살게 됐는데 내키고 자식이 어딨냐? 촌장님도 평양성에 순노부 거소 만드신다는데 풍계도 여기 있을 거고 나 좋아. 겁나게 신나. 그래도 어머님 걱정되잖아. 너무 마음 쓰지 마. 내가 잘 말씀드려서 모시고 올게. 왜? 싸움에서 이긴 거, 순노부 한 푼 거 다 덩실덩실 좋은데 내가 제일로 다 좋은 건 다른 거야. 태왕님이 나보고 넌 내 아들이다, 가진이 난굴이다 하셨을 때 난 그 말씀이 되게 듣기 좋더라. 마비환을 드시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? 몸뚱이는 돌덩이로 변하는데 정신은 되려 맑아지지요. 그 말은 곧 이 아들이 산채로 한 점 한 점 포가 떠지는 걸 네 눈깔로 보라는 소리지. 저 공주님. 굶으면 되지 뭐. 저녁은 무슨. 유모. 아이고 아닙니다. 저 제가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. 아버님이랑 태자랑 같이 먹으려고. 두 분 신당에 가셔서 안 될 텐데요. 신당? 예. 나라운서 보신다고 아까 해 떨어지고 그리로 가셨습니다. 용한 복사가 있거든요. 왕후님께서 어찌나 송화당, 송화당 그러시던지요. 송화당? 어디서 들었는데? 송화당. 송화당. 정말 송화당이 어디지? 송화당. 그놈이. 뭐? 그놈이라고. 천주방 우두머리.